뷰티 섹시 이찬월입니다. 짱게 생애를 다지어 900만 원이면 18K 금컵도 주지 않을까? 자, 3천 더 돌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그리고 박서진님, 은가은님 소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10월 20일날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산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태고 문화축제 제11회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 공식 포스터가 나와서 먼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11회 태고 문화축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으로 발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찬원님과 함께 우리 박서진님, 은가은님, 팬 여러분들 많이들 와서 참석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떠나버린 사람이라며. 일산 호수공원에서 진행됩니다. 10월 20일 제11회 태고 문화축제에 우리 이찬원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날도 엔딩 공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불교태교중이 주최하는 제11회 태고문화축제가 오는 10월 20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태고문화축제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에 이어 법요식, 합천당 공연, 영산제 공연, 미니콘서트, 역사문화 사진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태고문화축제 법요식에선 불우유토끼 성금이 전달될 예정이며 미니콘서트에는 이찬원, 박서진, 은가은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서 시민들과 함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미니콘서트에는 이찬원, 박서진, 은가은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시민들과 함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박서진님도 훌륭한 가수고 은가은님도 훌륭한 가수인데요. 우리 박서진님과 은가은님과 함께 무대를 하면은 항상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 공연을 맡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태고 문화축제 우리 이찬원님 엔딩 가수 발탁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와 추가 취재라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10월 20일 일산 호수공원으로 가시면은 우리 이찬원님과 박서진님, 은가님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 공연으로 발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떠나버린 사람이라며.